아이고 어서 오세요. 뭐 두 분도 오늘 어깨가 좀 축 처럼 처지신 것 같은데 소장님들 하시면서 예. 또 피로도 좀 잊으시고 한 잔씩 쭉 받으시고요. 예, 아이 뭐 그거 가지고 또 이게 그 저 쳐져 계십니까? 또 내일 올라가면 되는 거지. 아 그런데 이 두 분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저기 그 운영하시는 분들인데 오늘 시장 보면서 좀 남다른 감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굉장히 좀 참담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월요일과 화요일 같은 경우에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기술적 반등이라는 그런 좀 신호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물량을 좀 많이 축소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뭐 전문가분들도 그게 굉장히 좀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한번 반성을 해보는 입장에서 중기적인 관점의 종목들은 뭐 어차피 지금 한번 투매가 나온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중기적으로 여유롭게 대응을 하시고요. 단기 공략은 일단은 관망을 하셔야겠죠. 어쨌든 뭐 전문가로서도 좀 어려운 하루였죠. 예, 그렇습니다. 박진희 연구원은 어때요? 네, 뭐 마찬가지죠.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고 저희는 특히 이제 종목을 많이 운용을 하기 때문에 뭐 시황이랑은 좀 많이 틀리죠. 그래서 종목이라는 게 시황이랑 항상 같이 가지만은 않잖아요. 눈으로는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손으로는 안 되는 게 사람인지라 상당히 오늘 잘라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 뭐 얘기가 네, 그래서 박진희 형은 딱해 보이는 게 뭐냐면 입술까지부터 글쎄 얼마나 힘들었으면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오늘 참 많이 힘들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래도 우리가 또 숫자부터 또 해야 되겠지. 또 볼 건 봐야 되겠죠. 볼 건 봐야 되겠지. 자, 이 포트폴리오 예,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시는 포트폴리오가 일단 제 종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 SFA가 지금 현재 편입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약 한 달 정도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참 좋았었는데 좀 많이 좀 밀렸네요, 이제. 일단 9월 20일 날 13,700원 1차 목표가는 네. 도달을 했었고요. 현재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4.8% 정도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급락장 속에서도 굉장히 견고한 강구합세로 장을 마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신규 또 수주 공시 계약 공시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연말까지 이렇게 먼저 번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3천억 정도의 수주를 달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년까지 그 실적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작년에도 사상 최대치 그리고 올해도 사상 최대치 실적 그리고 외국인 지분 자체도 사상 최대치입니다. 주가는 이제 조금 바닥 다지기 굉장히 견고하게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실적 나와주는 시점까지 좀 중기적으로 15,000원 라인 2차 목표가까지는 보유하는 관점에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솔제재가 있죠? 네, 한솔제재 9,480원에 편입을 시켰고요. 오늘 종가가 9,780원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역시 한솔제재 역시도 만원 돌파 이후에 만원 안착은 시장 상황 때문에 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먼저 편입 사유로 말씀드렸다시피 그룹 자체적인 실적 개선이 유효하고요. 그리고 연말까지는 구조조정이 거의 마무리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한솔제재 지주회사로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서 계속해서 보유 관점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크로바이텍의 경우는 이제 편입 사유에서 기존에 알려졌던 그런 재료들 많이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공략을 말씀을 드렸는데 편입 사유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계속해서 상승 탄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편입이 안 되다가 나중에 이제 편입이 됐지만 장의 급락과 함께 굉장히 많이 급락이 됐어요. 그래서 손절 라인 7,200원 라인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포트 종목에서는 일단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편입 처음에 했을 때 당시에는 크로바이텍은 이제 올랐었는데 주가 좋았었는데 밀리면서 또 뒷걸음질 치다가 됐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좀 몇 개 좀 보이던데. 어제도 또 그랬었죠? 어제도 그런 분이 계셨고. 네. 또 박진희 연구원의 지난주까지. 그 사이에 실적이 좀 좋았었는데, 기대가 되긴 하는데, 좀 그렇지. 좀. 뭐 장이 안 좋으니까 뭐 아무래도 좀. 예. 뭐 저희 지난번에 편입했던 종목이요. 예, 좀 차트가 아니라, 예, 표 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이제 동진 세미캠 나와 있는데, 동진 세미캠은 지난주에 편입을 했던 종목인데요. 바로 그 편입한 날 아침에 편입이 되면서 장중에 2045원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 이상 수익이 났었는데, 말씀드릴 때 2050원이 저항대라고 말씀드렸었는데, 45원에서 정확하게 꺾이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중에 좀 흘러내렸었는데요. 오늘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하고 뭐 어제 계속 이번 주 움직임을 보면 이렇게 위아래로 좀 진폭이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위로도 100원 이상, 밑으로도 100원 이상의 진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1800원대를 지지하고 다시 어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오늘 좀 장 초반에는 좀 잘 버티다가 후반에는 어쩔 수 없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손절이 되고 말았는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일단 1900원 선을 손절 라인으로 그때 짧게 가져가기 때문에 일단 손절은 기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계적 손절이 됐습니다만은 현재 차트 모습
집에서는 1,8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큰 추세 이탈이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1,900원 밑에서 들어갔다거나 뭐 오늘 뭐 이렇게 매수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1,800원을 다시 손절 라인으로 이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1,900원을 좀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이번 주 중으로 나와주지 않는다면 일단은 좀 관망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삼성테크인이 있죠? 예, 삼성테크인 역시도 처음에 이게 편입이 안 됐었다가 내려오면서 편입이 됐던 종목인데 말씀드렸던 손절가인 9,000원 선을 이탈하면서 바로 손절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저 말고도 이제 그 다음날하고 뭐 해서 장중 방송에서도 계속 이렇게 종목이 좀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고점에 매수를 따라붙으신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좀 저도 좀 많이 안타까운 종목이고 어떻게 좀 손절을 하게 되면서도 모양이 좀 안 좋게 돼서 조금 이제 좀 마음이 좀 아픈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번 주 금요일 날 일단 실적 발표가 예상돼 있는데 실적은 예상보다는 조금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이 일단 좀 지나가기 전까지는 일단 현재 매수는 일단 보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현재까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8,700원 선대 위로 좀 안착하는 걸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9,000원 선이 좀 돌파가 안 되면 그 자리에서는 좀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뭐 일단 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일단 9,000원 선에서는 포트에서는 좀 제외가 된 모습으로 제시해 주신 손절가가 9,000원 였었죠. 예. 아, 오늘 뭐 안타깝게도 두 종목 전부 다 예. 그러게요. 손절이 돼버리고. 자, 근데 오늘 이제 금날 하고도 하고 보니까 이 포트폴리오 운영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시장 상황하고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 어떻게 잡으면 좋겠습니까? 일단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관망의 자세를 좀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극적으로 관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시장 상황을 보고 있는데요. 네. 먼저 외국인들의 이제 전체 시장 비중이 높아지면서 사실적으로 IMF 이후에는 뭐 기술적 분석이 이렇게 많이 맞아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가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사실상 유가가 고공행진을 할 때에도 시장은 어느 정도 견고하게 흐름을 나타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유가가 반락이 나오면서도 오히려 시장은 투매가 또 연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유가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유가가 하락 반전되는 그 사유를 조금 점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둔화라든가 그리고 중국 경제 둔화 우려감이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러한 지금 악재를 부른다고 해서 그게 우려에 지나지 않는다면 괜찮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중국 경기가 안 좋게 나온다면 그리고 유가가 단기적인 유류의 수요 측면, 수요 공급 측면이 아니라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하락을 불러일으켰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초까지만 해도 유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단기 자금이 좀 모이면서 유가가 급등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최근도 아니죠. 얼마 전부터는 계속해서 신흥 주변국들 그리고 뭐 중국 쪽에서의 유가 수요량이 굉장히 급증을 하면서 유가도 올라선다 이렇게 보여졌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세계 경기도 둔화되고 중국도 또 9월 지금 수입이 감소가 됐습니다.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유가가 급락 반전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가 동향 과연 어떤 사유 때문에 하락을 하는 것인지 체크를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외국인 동향입니다. 9거래일 연속해서 지금 1조 6천억 정도 매도 우위를 나서고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에 1조 5천억 정도 그 수준의 매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본다면은 지난주에 언급을 드렸을 때는 이제 금요일 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정점으로 조금은 이제 매도세가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사주 매입이 안 들어오면서도 이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언제까지 이어질지 조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중장기적으로도 관망.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도 관망. 어차피 좀 관망해보자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수급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예. 컴퓨터 잠깐 꺼놔야겠는데. 글쎄. 박진영은 또 전략도 잠깐 들어볼까요? 봐야죠. 예, 뭐 좋은 말씀 앞에서 많이 주셔서 저는 뭐 내일 기술적으로 조금 체크해 봐야 될 그런 부분들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현물을 많이 매도했습니다. 일단 890대에서부터 그런 모습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이미 좀 예상이 어느 정도 됐었던 부분입니다. 선물과 현물을 같이 매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장 후반부에 이제 기관들의 이제 선물 손절매 물량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내일 체크해 보셔야 될 포인트는 과연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현물 쪽에서 매수를 가담해 주느냐 하고 선물을 한번 다시 이제 환매수 쪽으로 좀 해주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안 좋았던 부분은 이제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 일변도로 되던 이제 매도가 주변주로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들, 그 부분이 조금 안 좋았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내일 반드시 좀 시장에 있어서 지지를 해줘야 될 라인이 이제 한 820 정도 라인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820을 계속 돌파를 하지 못했다가 그 부분을 돌파하고 올라왔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지력이 강한 자리입니다. 근데 이 자리가 이탈된다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주식을 그 820포인트가 깨지게 되면은 그때라도 좀 뒤로 좀 손절매를 좀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그 부분이 깨지고 난 다음에 손절하기보다는 그 부분이 깨지고 나서 반등이 나왔을 때 850을 넘지 못할 때가 정말로 손절할 때가 아닌가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일단은 뭐 관망하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어느 정도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이시라면은 한번 좀 리스크는 좀 있지만 시장에 한번 과감할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내일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개인 투자들이 쉬기가 참 어렵다는 게 참 맞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 따끈따끈하게 또 돼서 또 가지고 왔습니다. 봐주시고. 누나 오늘 너무 이쁘다. 와, 이거 뭐예요, 이거 진짜 손님. 제가 부침 써만 있어요, 보면. 진짜 맛있게 드시고. 예. 너 자. 손님을 빨리 모셔와야지 옷 사줄 거 아니야. 빨리 모셔와줘. 그렇지. 알겠습니다. 저 자꾸 방만 하시고. 좀 혼 좀 내주세요. 네가 있는 게 부담스러워서. 지금. 하나, 수고. 자, 어쨌든 뭐. 장이러다 보니까 종목을 갖다 두 분이 뭐 이렇게 더 선정해 오기가 참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뭐 맞으면 맞아야 되겠죠? 자, 레이디 퍼스트하고 우리 박진희 형부터 좀 보죠. 예, 오늘은 참 퍼스트가 부담스러운 날입니다. 너무 세컨드 하세요. 예, 정말 오늘 공모를 안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래도 꼭 해야 된다면 그래도 좀 안전한 종목이 어떨까 싶어서 예 오늘은 삼성전자 요즘에 예.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도를 받고 예, 있는 맞습니다. 예. 사실 삼성전자를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바램입니다. 바램. 삼성전자가 시장에 항상 구원자적인 역할을 많이 해줬습니다. 급락하는 시장에 있어서. 하지만 뭐 최근 시장에 있어서는 뭐 그렇지 못한 역할을 많이 해줬었는데요. 그래서 내일 시장만큼은 제발 좀 시장을 좀 구원해주고 820을 지켜줄 수 있는 좀 그런 구원자적인 입장에서 나서주기를 좀 바라는 마음인데요.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아직도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뭐 50% 조금 넘게 진행이 돼서 약 한 190만 주 정도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내일은 뭐 방어가 좀 들어올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그 뭐 물량을 좀 들어올지는 좀 더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외국 이 삼성전자 자사주 내용보다는 일단은 외국인들이 내일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물량을 어느 정도 좀 줄여주느냐 그 부분이 좀 많이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주가 움직임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41만 원대 중반에서는 좀 지지력이 많이 보여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단 어느 정도 예전에 역사적인 반등을, 고점이 42만 3만 원 정도였었죠. 예, 그 정도가 항상 지지라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좀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미국 시장 지금 현재 흐름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끝낸다면 뭐 내일 아침에 뭐 지금 뭐 42만 원 부근이라든지 그 아래에서도 뭐 주가가 형성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0만 원 이 오히려 깨진다면 그때가 매수 찬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40만 원을 좀 깨기는 단기간에는 좀 힘든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뭐 차트 모양이 좋다고는 사실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이 종목 같은 경우 거래소 간판 종목으로 일단은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세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됐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종목이 한번 부각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이 종목을 골랐는데요. 이 종목 일단은 한 42만 원 부근에서부터 일단은 편입을 좀 시도해보는 게 좋을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반등이 좀 실패한다면 역시 매도도 빨리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매도를 하고 다시 그 다음 지지라인에서 대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좀 대형주고 지수 관련 주지만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 좀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원하는 자리 지지 라인에서 잡아서 지지 라인에서 일단 잡혔는데 그 선에서 지지가 되지 않는다면 지수주로서 일단 좀 힘이 좀 많이 좀 소진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 라인은 41만 5천 원이 좀 조과상으로 깨지게 된다면 손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보유하셔서 1차적인 반등 목표는 약 한 46만 원대 정도 되겠습니다. 이 가격이 한 지수로 따진다면 한 8배 한 50에서 60선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1차적인 목표 가로 삼고 시장에 뭐 추가 반등이 나온다면 48만 원 정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뭐 목표가를 그렇게 굳이 좀 아직 정할 위치는 아니고 일단 내일은 지지를 가장 큰 목적으로 두고 이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이 포트폴리오가 지금 이제 다 비어 있는 상태예요. 예. 예, 삼성전자를 새로 편입했는데 한 몇 퍼센트 정도 비중으로 그 편입하면 좋겠어요? 전체 지금 현금이 이제 100%인 상태가 지금 돼 버렸는데 삼성전자를 지금 편입하게 된다면 사실 삼성전자의 포트 전체 완전한 포트 전체 비중으로는 30% 정도를 잡겠는데요. 내일 이제 들어가는 분
분량 그 30% 정도에 한 10%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아, 복잡하네. 10%에서 또 10%요? 아, 그러니까 30% 중에서 10%니까 전체 30% 중에서는 30%가 되겠죠? 아까 제가 전체의 현금이 100이라면은 한 10% 정도? 10% 정도만 예, 조심스럽게 예, 해보자. 예. 그렇군요. 자, 대표의 예. 종목도 좀 봐야 되겠죠? 예. 예, 동양메이저. 예. 포트 비중부터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예. 10% 이하에서만 일단은 이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실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회사 내용 좀 설명을 드리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동양메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양그룹의 지주회사죠. 지주회사인데 저평가 자산주로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지금 계열회사의 지금 자산가치가 4,600억 정도에 달하고 있거든요. 시가총액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800억 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산가치가 높다고 해서 뭐 주가가 계속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은 최근 들어서 이제 뉴딜 정책 수혜주로서 이제 또 시멘트 업체들이 네.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동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에 라파즈 그룹으로 이제 2001년 당시에 IMF 때 넘겨주었던 동양시멘트 지분을 25%를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그래서 82%의 지분을 가지고 동양시멘트의 실적 개선과 함께 그 지분법 평가의 이익이 굉장히 크게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일단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의 경우도 이제 상반기까지 흑자 전환 기조는 일단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1월 달 이제 또 사모펀드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주회사들 중에서 이제 좀 바닥권 라인에 이제 놓여져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조금 더 관심있게 보셔야겠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 재료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세운 레미콘에서 합병을 하자는 그런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세운 레미콘 입장에서는 이제 2007년까지는 사용료를 좀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동양메이저의 가장 큰 문제점이요. 지주회사의 규모가, 매출 규모가 살아나주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세운 레미콘의 매출, 이번에 이제 합병하면서 연간 한 3천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될 수 있는 데다가 동양시멘트와의 그 합병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동양 메이저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최근에 그렇군요. 움직임도 좀 반등을 좀 주는 이런 뭐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사실 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 등락폭이 무려 18%나 됩니다. 근데 대단하네요. 만약에 장중에 이제 장대 음봉이고 장중에 뭐 고점으로 마감이 됐다면은 조금 지금 상황에서 시장 상황에서는 부담되지만은요. 오히려 탄력적인 흐름이 나오다가 마이너스 8%에 특별한 악재가 없이 저렇게 반락이 나왔다면은 오히려 추가적인 조정 시점에서는 바로 밑에 이제 단기 지지 라인을 좀 지켜보시면서 네. 11월 달까지 좀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그 좀 가격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조정 시 매수 관점이고, 편입 관점이고요. 그래서 2,910원이라고 이렇게 매수가를 적어놨는데요. 내일 종가가 어느 정도? 오늘 종가 2,950원 가량.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만약에 내일도 외국인들이 매도위라든가 뭐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안 좋다면 관망 여전히 유지하시면서요. 2,910원 이하에서부터 2,700원 라인까지 매수 구간으로 설정을 하시고요. 1차 목표 주가는 3,200원 선, 그리고 2차 목표 주가는 바로 직전 고점이죠. 20 거래일 고점이었던 3,550원 선을 권해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두 분의 포트폴리오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윤정도 대표께서 이제 지난주까지 가서 편입하고 있던 SFA, 한솔제지, 크로바하이텍 중에서 크로바하이텍은 손절라인 이탈로다가 이제 편입해서 제외가 됐고 두 종목 남아있는 상태에서 오늘 새로 이 동양메이저를 갖다 편입을 해주셨고요. 박진희 연구원은 삼성테크인과 동진세미컴 그동안 성장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아쉽게도 두 종목이 다 손절라인을 이탈하면서 편입해서 제외되고 새로이 뭐 삼성전자를 시장 대표주로 갖다가 편입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렇군요. 포트 전체 자금에서는 10% 정도 네. 매우 조심스럽게 네. 하여튼 고민하는 흔적이 연극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정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채팅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채팅방 오늘도 활기차게 이어왔는데요. 지금 뭐 종목 상담 시간이니까 뭐 종목 얘기를 좀 했습니다. 결정적인 뭐 결론을 내리다 보면은 어차피 지금 종목별로 보면은 전부 다 손실들이 많이 나 있습니다. 고점 내비 많이 약한 종목도 많고 보조지표 보면은 이 거의 다 또 과매도권에 들어간 종목도 많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대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채팅방에 있어서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있는 종목은 끝까지 들고 가겠다. 적어도 반등을 노리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등을 주면 좀 정리를 해놓는 정서이겠죠. 하지만 지금 하락하는데 쫓아가면서 매도한다라는 것은 이 나중에 반등을 줄 때 또 손가락이 안 나가서 고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지금은 어쨌거나 좀 보수적인 관점이긴 하되 매도를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 세우자라는 것 오늘 채팅방의 결론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채팅방에 계신 분들도 오늘 하루 종일 수고를 많이 하셨고 참 어려우셨을 텐데. 글쎄 오늘 또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채팅해 주신다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에서 또 잘 대응들을 하셔가지고 손실을 또 최소화 좀 시키시고 또 오히려 또 수익으로 전환됐으면 뭐 간절한 바람이 있네요. 그럼 사장님. 왜? 사장님 이제 빨리 들어가시죠. 왜? 이 시간 되면 한청이 들립니다. 무슨 안정? 또 뭐? 어쩌니까 이거. 아 오늘 수요일이구나. 수요일이구만 오늘. 오늘 부부만족한 날인데 넌 총각이 어떻게 그 부부만족을 갖다게 좋아한다니? 누나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빨리 또 우리 집에 가야겠네 그러면. 내가 실제로 네. 내가 빨리 접고 가야 돼. 그러니까 두 사람이 좀 접고 와. 나 오늘 갈 테니까. 싫어요. 내일 접고 오늘 빨리 가요. 그러니까 빨리 오늘 한잔 하고. 저 혼자 놀고 있을게요. 자 한잔 더 하시고. 우리 또 이제 끝내죠.